한동훈이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데, 그거 한동훈이가 뭔가 큰일 덮으려고 마약 가지고 요번에 이태원 그 행사를 놓고서 마약 가지고 큰 사건을 하나 터뜨려 놓으면 모든 게좀 덮일 줄 알았지. 그래가지고 뭘 꾸며 놓은 것 같은데 일을 더 크게 만들었어.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에는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비리를 덮고자 하는 계획이 이렇게 일을 터뜨린 거야. 그리고 청와대 안 들어가서 생긴 일이고, 청와대만 들어갔어도 한두 가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지. 그리고 오세훈도 똑같이, 윤석열하고 똑같이 그 컨트롤 타워 다 없앴다며, 박원순이 해놓은 것, 그 좋은 시설을 그냥 없애버렸다며, 아주 뭐 하는 사람들이야? 거꾸로 가? 첨단 과학을 거기에 얹어서 더 앞서 나갈 생각은 안 하고, 그다 귀찮아서 그래. 그냥 다 돌아가겠지. 절로 다 나라는 굴러가겠지. 그리고 자기네들은 거기서 즐기는 거야. 그냥 즐기려고 했던 거야.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. 하여튼 국민들이 사람을 잘못 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니까, 다음번에는 진짜 선거 잘해야지. 국가 컨트롤 타워도 없어, 서울 컨트롤 타워도 없어, 아무것도 안 돼, 통제 안 돼, 서로 연결 안 돼. 뭐 하자는 나라야, 이게.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, 도대체. 자기가 자식이 있었다면 이런 거 상상도 안 하는 사람들이지. 그게 왜? 한동훈도 그런 거는 자기는 자기 자식, 자기가 잘 챙기면 되고 그런 거 상상도 안 해.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잖아. 니네들은 우리하고 달러 저기야, 저 밑이야,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잖아. 그 사람, 그 건방 떠는 거 보면 몰라? 니네들이 어디 감히 이런 태도잖아. 일국의 장관한테 감히, 국회의원한테도 그렇게 아주 맹랑하게 구는 사람이 그 이태원에 놀러 온 애들하고 자기 애를 비교라도 하겠냐고, 안 하지. 많이 잘 봐주면 안 돼. 부모 자격이나 있으면 그렇게 가짜로 스펙 쌓아주고 그래? 진짜 부모라면은, 진짜 괜찮은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하지. 자기 능력껏, 실력껏 할수 있게끔 그렇게 키우지. 그거는 부모가 할 짓이 아니야. 한동훈이 한게 그게 자기가 뭐가 좀 있는 부모라서 자식 뭐 해줬다, 특혜 줬다 그러는데, 그거 부러워하지 마, 젊은 사람들. 그거 망치는 거지, 자식 망치는 거지, 도와주는 거 아니거든? 그거 특혜가 아니야.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해, 그런 부모는. 인생 망쳤다고, 그 부모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. 이제 이렇게 문제가 커지니까, 이제 또 갖고 놀게또한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. 어떻게든 국민들, 이 시선도 돌릴 곳이 필요하잖아. 그러면은 이제 또 코비드-19 확진자 또 는다고 또 난리를 치겠지? 무슨 집회 못하게 하고 통제하려고. 사람들 통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잖아. 또 확산된다 이러면서 뭔가 그런 거안 하면 자기네들이 컨트롤을 못 하잖아. 그래서 또 써먹을 거라. 하여튼 교활한 사람들이라 끝까지 잘 지켜보면서 그 덫에 걸리면 안 돼. 우리 국민들은.